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0쪽의 해석 연습할 차례죠. 자, 우리가 앞에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분사구문을 실제로 어디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Jenna, would you read number one? Number one. It was a night when there was a full moon with a few ragged clouds drifting over it. She was found dead at the bottom of the stairs, with her neck broken. She must have tried to come down without turning on the lights. Investigators found no other evidence to prove that it had been anything other than a careless accident. 자, 잘 들었죠? 자, 분위기가 좀 으스스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t was a night. It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 it은 비인칭조어라 그래요. 자,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was a night. 밤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when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렇게 night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when이 나오면 이때 when은 관계 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때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It was a night. 밤이었다. When. 그때에. There was a full moon. Full moon은 무슨 달입니까?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있었다. With a few ragged clouds drifting over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with부터 clouds drifting까지 밑줄 쳐보세요. With a, b. 이때 b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a가 b한 채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drif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a에 해당되는 말이 a few ragged clouds죠. ragged는 찢어진, 해진, clouds는 구름이니까. 몇 조각의 찢어진 구름들이 drifting over it. drift는 떠돌다, 표류하다. over it. over는 뭐뭐 위로 이시 가리키는 말은 앞에 나오는 full moon입니다. 그렇죠?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각의 그런 찢어진 구름들이 보름달 위로 떠다니는, 그렇죠? drifting 하는 그런 보름달이 있는 밤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몇 조각의 해진 구름이 보름달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밤이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She was found dead. 그녀는 was found, 발견되었는데 dead,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At the bottom of the stair. bottom은 바닥이니까 stair는 계단이죠. 계단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With the neck broken. 자, with부터 broken까지 한번 줄거볼까요? 같은 얘기죠. With a, b. 이때 b가 분사라 그랬습니다. broken으로 과거분사가 나왔죠. 그녀의 목이 broken이니까 부러진 채로. 그렇죠. 부러진 채로. 계단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he must have tried to come down. 자, must have trie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ust have pp 하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 되겠어요. 그녀는 must have tried,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얘기죠. to come down, 내려오려고 without turning on the light. 자, turning o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urn on은 불등을 켜다. 이런 뜻입니다. 끄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turn off가 되겠죠. turning on the light. 자, 불을 켜지 않은 채. without ing는 뭐뭐하지 않은 채 이런 얘기니까. 뭐뭐하지 않고서 이런 얘기니까. 불을 켜지 않고서 내려오려고 노력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investigators. investigator는 무슨 뜻입니까? 수사관이죠. 자, 수사관들은 found no other evidence. 자, found no other evidence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To prove that. prove는 증명하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that. 어떤 걸 증명합니까? It had been anything. 자, 그 사건이 it had been anything. 자, 어떤 것인데 other than입니다. other tha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other than은 except의 의미로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A careless accident, 부주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anything, 어떤 것이었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다른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뭐 타살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careless accident, 그렇죠? 부주의한 사고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으스스합니다. 그죠? 자, 몇 조각의 그런, 그렇죠. 찢어진 구름들, 뭐, 듬성듬성한 구름들이 막떠 있는 보름달 밤에 어떤 여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With a broken neck.
그녀의 목이 부러진 채로 계단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살이라는 뭐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수사관들은 그냥 careless accident, 부주의한 사고사였을 거라고 추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그는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죽어 있었다. 자, 핵심은 A가 B한 채로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뭐였습니까? With A, B를 쓰면 됩니다. B는 현재 분사를 혹은 과거 분사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는 손이 등 뒤로 묶인 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이 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묶인 것이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with his hands, 자, 묶다가 tie니까 과거 분사는 tied가 되겠죠. with his hand tied. 그다음에 손, 여기서는 등 뒤로네요. 등 뒤로니까 behind his bac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죽어 있었다. 이 말은 그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he was found dead. 그렇죠. 과거니까 he was found dead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He was found dead. 손이 묶인 채로 이런 얘기죠. With his hands tied. 등 뒤로 묶인 거니까 behind his bac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인아. He was found dead with his hands tied behind his back. 자, 여기에서 he was found dead의 밑줄을 쳐보세요. 자,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척 봐도 알겠죠? 수동태 문장이죠? 자, 원래 능동태 문장은 people found him dead.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 자, 이 문장을 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꾼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둘째 줄에 나오죠. She was found dead. 이 문장도 역시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입니다. 자, 해석할 때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There was full moon. 자, 보름달이 있었다. With a few ragged clouds. 몇 조각의 찢어진 구름들이 drifting over it. 그 보름달 위로 떠다니고 있는 밤이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보름달이 있었고 그 위로 몇 조각의 해진 구름이 떠다녔다. 자, 이렇게도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with A, B. A가 a few ragged clouds. 그 다음 B가 drifting이 되죠. 그래서 B가 분사인데 A가 B한 채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름 자체가 능동적으로 떠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인 drifting이 나온 것입니다. 자, 꼭 요것을 파악하셔야겠어요. 자, 하나 더 있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She was found dead.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At the bottom of the stairs. 그렇죠? 그 계단 아래에서 with her neck broken. 그녀의 목이 부러진 채로 이런 얘기죠. 자, 그녀는 계단 아래에서 목이 부러진 채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with A, B 그렇죠?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게 her neck입니다. 그녀의 목은 부러집니까? 부러짐을 당합니까? 당하죠. 그래서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쓰인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방금 배웠던 with A, B의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A, B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를 쓰느냐, 과거 분사를 쓰느냐 그것이 결정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이나? Number 2. Gasoline is accepted as the most efficient and economical fuel for the automobile. Properly handled, it is a safe and reliable servant. But gasoline has a treacherous and deadly side. If it is placed in the hands of children or irresponsible people, it can become very dangerous and be the cause of many fatal accidents. 자, 잘 들었죠?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Gasoline입니다. 휘발유 뭐 이런 뜻이죠. 자, gasoline은 is accepted as. 자, accept as B는 A를 B로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gasoline은 뭐뭐로서 받아들여진다,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most efficient. Efficient는 효율적인. 그러니까 the most가 붙었으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효율적이고 and economical. Economical 동그라미 치세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Economical은 경제적인,
말 그대로 절약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econom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conomic은 경제의, 경제에 관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구분하시길 바라요. economical, 경제적인 fuel. fuel은 연료죠. 연료로 인정이 됩니다. 자, for the automobile. for the automobile. automobile은 자동차죠. 자동차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연료로서 뭐가 인정이 된다? 가솔린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properly handled. 이때 handl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거분사입니다. 자,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때는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handle이 취급하다 이런 뜻이니까 properly, 적절히 handled, 취급된다면 it is a safe. 이때 이시 받는 말은 가솔린이겠죠. 가솔린은 safe, 안전하고 and reliable, reliable, 믿을만한 servant, 종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전하고 믿을만한, 그렇죠,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But 그러나 gasoline has a treacherous. 자, gasoline은 treacherous, 믿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이런 뜻입니다. And deadly side, 치명적인 side,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If it is placed. 자, place가 무엇을 두다 이런 얘기인데 it is placed입니다. 수동태죠. 만약 gasoline이 뭐뭇에 위치한다면, 뭐뭇에 두어진다면, 어디에? In the hands of children. 아이들의 손이나 or irresponsible people. Irresponsible이 무슨 뜻입니까? 무책임한 이런 얘기죠. 무책임한 사람들의 손에 주어진다면, 즉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It can become very dangerous. 그 가솔린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And 그리고 be the cause of many fatal accidents. Cause는 명사로서 원인입니다. Fatal은 치명적인, accident은 사고니까 많은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솔린에 관한 얘기인데 properly handled, 자, 적절히 취급만 된다면 it is a safe and reliable servant. 그것은 안전하고 믿음직한 그런 하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취급을 잘못하면 뭡니까? The fatal accident. 많은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급을 잘해야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했다면 아래 필링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자, 저와 같이 함께 풀어보시죠. Whether gasoline is our enemy or servant depends on its blank. 자, whether가 나왔습니다. whether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 뒤에 or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whether A or B 하면 A인지 B인지 A냐 B냐의 여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ether gasoline is our enemy or our servant. 자, gasoline이 우리의 적이냐 혹은 우리의 종이냐의 여부는 depends on its blank. depends on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depend on은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의 blank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문장에서 살펴봤습니다. properly handled. 만약 적절히 취급된다면 it is a safe and reliable servant. 그것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때 handle을 받을 수 있는 명사를 쓰면 되겠죠. 사용, 취급이란 단어 정답은 us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제이나? Whether gasoline is our enemy or servant depends on its us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properly handled. 적절히, 만약 적절히 취급된다면 it is a safe and reliable servant. 그것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믿음직한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properly handled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조건의 의미로 이 부절로 바꿔보면 if it is a properly handled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분사구문인건 알고 있겠죠. 자,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가솔린의 입장에선 취급합니까? 취급을 당해요. 당하죠. 그래서 당하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과거분사, 이렇게 수동의 과거분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if절을 바꾸면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if it is properly handled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역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꿔볼까요? 자, if 사라집니다. 그렇죠? it 똑같으니까 it도 없애고. 자, is가 being이 되죠. 근데 뒤에 pp나 ing가 나오면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being도 생략하면
properly handled만 남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수동의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의 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강한 의지의 사나이가 나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Number 3. Determined to overcome his physical handicap, Byron became a good rider, swimmer, and boxer. He thus developed himself physically, but he never learned to govern his emotions, especially his furious temper. 그럼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etermined to overcome. 자, determined to의 동그라미 접세요. 자,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be determined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Determined to overcome. Overcome은 극복하다죠. His physical handicap. 그의 physical, 육체적인 handicap. 약점, 뭐 신체 장애죠. 그러니까 그의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서 Byron became a good rider. 자, Byron은 되었다, good rider. Rider는 말 타는 사람이니까 뭐 훌륭한 말 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타고 swimmer, 수영도 잘하고 and boxer, 권투도 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does. 자, does는 그러므로 따라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developed himself physically. Developed himself. 그렇죠? develop는 발전시키다, 이런 개발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은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physically. 육체적으로 개발은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but 그러나 he never learned to. 자, learned to의 동그라미 쳐 볼까요? learn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earned to govern his emotion. govern은 감정 등을 억제하다, 지배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control하고 같은 뜻이 되겠어요. his emotion은 감정이죠. 그의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Especially his furious temper. 자, 특히 furious temper. furious가 격렬한, 격노한. 그다음 temper는 기질성미니까 특히 그렇죠? 잘 격노하는 그런 성미를 그렇죠? 그런 감정을 성질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의지의 뭐 한국인 뭐 그럴 때 의지의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etermined to overcome his physical handicap. 그의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로 determined, 즉 결심하고서 바이런은 승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권투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he never learned to govern his emotions. 그의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are feeling 문제가 예, 답이 바로 보입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제이나. He could develop himself physically, but couldn't learn to blank his temper. 같이 보겠습니다. He could develop himself physically. 그는 육체적으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But 그러나 couldn't learn to blank his temper. 그의 성미를 blank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자, 우리 문장에서는 he never learned to govern his emotions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govern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she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해석할 때 있었죠. 뭐하고 뜻이 똑같다? 예, 그렇죠. control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He could develop himself physically, but couldn't learn to control his temper.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Determined to overcome his physical handicap. 그의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서 바이런은 뭐뭐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determined는 be determined to 부정사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리고 뭐뭐 하고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 접속사 after를 써보죠. 그래서 after he was determined to overcome. 자, 이런 문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속사 after 없어지고 주어 똑같으니까 he 없어지고 그래서 was를 being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being이 역시 determined라는 이제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being도 생략을 한 것이죠. 그래서 determined to overcome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determine이 무엇을 결심하다, 결정하다의 의미로 쓸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determining, ing를 써도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자, 뭐뭐 하는 것을 결심하다 그럴 땐 be determined to. 자, 이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etermine이 뭐뭐를 결정하다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요즘은 별로 없어요.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4번 할 차례인데요. 4번에서는 노년을 걱정하는 좀 씁쓸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함께 들어보시죠. Number 4. Looking back on the past, he cannot help asking himself what his life has been. On the other hand, looking ahead into the future, he feels pessimistic at the thought of having to face the problems of old age himself. 네, 잘 들었죠? 그런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back on the past. Looking back o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Look back on 하면 뭐뭐를 회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past가 나왔으니까 과거를 회고할 때 he cannot help. cannot help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cannot help ing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죠. 뒤에 asking이라는 ing가 나왔습니다. 자, 그는 cannot help asking himself. 그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What his life has been.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무엇이었는지, 즉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는 얘기죠.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밑줄 쳐보세요. 중요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죠. 자, 다른 한편으로는 looking ahead into the future. looking ahead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look ahead는 앞을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into the future니까 미래를 뭐 미래 안으로, 그럼 미래로 앞을 보다 이런 얘기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죠. He feels pessimistic. pessimistic이 무슨 뜻입니까? 낙관적인 이런 얘기예요? 예, 전혀 아니죠. 반대말입니다. 비관적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he feels pessimistic. 그는 비관적임을 느꼈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비관적인 느낌이 들었다. At the thought of, 자, at the thought of에 밑줄 쳐보세요. At the thought of 하면 뭐뭐 할 생각에, 뭐뭐 하는 생각에 이런 얘기입니다. Having to face. Having to에서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Face가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 뭐뭐에 직면하다 이런 뜻이 있죠. 얼굴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 뭐뭐에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The problems of old age himself. 그 스스로, 그 자신이 노년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feels pessimistic. 비관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자, 무슨 내용이에요? 자, 글쓴이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직접 회상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도 뭡니까? 낙관적이지가 않고, he feels pessimistic. 비관적으로 느낀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자 씁쓸한 내용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를 쓰면 되겠죠? 자, 뭘 쓰면 되겠습니까? cannot help ing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ing가 나온다는 것에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뭐뭐를 보고 웃다가 뭐죠? laugh at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없었다로 과거이기 때문에 I could not 혹은 I couldn't help laughing 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스꽝스러운 뭡니까? ridiculous죠? 자, 근데 그의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his ridiculous hairstyl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나는 뭐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I couldn't help laughing at. 그의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에 이런 얘기니까 his ridiculous hairstyl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이나? I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ridiculous hairstyle. 자, 여기에서 laughing 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laugh at은 여기서는 일단 뭐뭇을 보고 웃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이거보다 중요한 뜻은 뭐뭇을 비웃다 이런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겠어요. 방금 배웠던 laugh a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서 bold 처리된 두 개의 looking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ooking back on the past. 과거를 회고하면서 돌이켜 볼 때 이런 얘기죠. He cannot help. 그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looking back은 그렇죠? 분사구문에서
시간의 when의 뜻입니다. 그래서 when he looks back on the past. 전체 시제가 현재죠. 그래서 looks가 된 것입니다. 자, 분사구문을 고쳐볼까요? 자, 접속사 when 없애고, 주어 똑같으니까 he도 없애고, looks에서 looking이 나오면 되겠죠.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시간을 나타낸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함께 보시죠. Looking ahead into the future, he feels pessimistic. 자, 미래의 앞을 내다볼 때 이런 얘기니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는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역시 when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when he looks ahead into the future 이런 얘기인데 역시 접속사 when 없애고 he 없애고 looks가 looking이 되면 되겠죠. 예. 자,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 할 차례죠. 자, 5번까지 가볍게 마무리 짓고 좀 쉬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5번 글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Jenna, could you read number 5? Okay. Number 5. Having eaten his breakfast, he went out to the beach. It was very nice to walk along the beach early in the morning. He stood still, watching fishing boats sailing out of sight. The seagulls chirped almost in unison with the sound of the small waves lapping against the shore. 잘 들었죠? 자,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ing eaten his breakfast. 자, having eaten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완료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하죠. 그의 아침을 먹은 후에 he went out.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To the beach. 해변으로 이런 얘기죠. 해변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It was very nice. I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it은 예,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보죠. It was very nice. 그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To walk along the beach. 해변을 따라서 걷는 것이 매우 좋았다 이런 얘기죠.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이런 얘기죠. He stood still. Stood still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tand still 하면 가만히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still은 형용사입니다. 여전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서 있다가 아니고 가만히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Watching fishing boat sailing out of sight. 자, watching. 자, 이때 watching은 저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ing로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자, 무엇을 보면서 이런 얘기죠. Fishing boat. 자, watch가 무슨 동사입니까? 지각동사죠. 그래서 fishing boat란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sailing이라는 그렇죠? 현재 분사가 목적보로 쓰인 것입니다. 자, fishing boat니까 어선입니다. 어선들이 sailing, 출항하다 이런 얘기죠. 항해하다. Out of sight. Out of sight는 동그라미 접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 어선들이 sailing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The seagulls. Seagulls는 무슨 뜻입니까? 갈매기죠. 갈매기들은 chirps almost. Chirps는 새가 울다, 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지적이었다. Almost in unison with. In unison with의 밑줄 쳐보세요. 뭐뭐와 조화롭게, 뭐뭐와 동시에 이런 얘기입니다. The sound of the small waves. 자, 작은 파도의 소리와 작은 파도의 소리와 조화롭게, 그렇죠. 거의 조화롭게 갈매기가 울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뒤에 waves를 lapping against가 해석을 설명을 해줍니다.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Lapping against the shore, lap agains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파도가 뭐뭐로 찰싹거리며 밀려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으로 찰싹거리며 밀려오는 파도의 그런 작은 파도의 소리와 조화롭게 그 소리에 조화롭게 갈매기들이 chirps, 지적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멋진 해변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글이 되겠습니다. 참 뭐가 나와요? 그렇죠? 자, 해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어선들이 저 멀리 출항하는 모습, 갈매기가 파도 소리에 맞춰서 뭐 지적이는 모습, 그런 것들이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추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이나?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is critical, descriptive, tragic. 자, 함께 살펴보죠.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윗글의 tone, 어조는 is critical, 비판적이다.
descriptive, 묘사적인, tragic, 비극적인. 자,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너무 쉽죠? 자, 이건 뭐 거의 초등학교 문제 같은데요. 정답은 descriptiv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묘사적인 글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is descriptive. 자, 함께 보겠습니다. Having eaten his breakfast. 아침을 먹은 후에 he went out to 뭐뭐로 나갔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이때 having eaten을 아침을 먹은 후에 이렇게 후에란 의미로 해서 after를 넣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fter he 그 다음에 자 아침을 먹은 것이 먼저입니까? 밖으로 나간 것이 먼저입니까? 아침을 먹은 것이 먼저죠. 그래서 나간 게 과거니까 아침 먹은 것은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after he had eaten his breakfast he went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fter 없애고 he 없애고 had가 having이 되면 되겠죠. having eat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 먹은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while 분사구문이 쓰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역시 after의 의미로 시간의 뜻을 나타내는 while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함께 보시죠. He stood still.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Watching fishing boats sailing out of sight. 어선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출항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죠. 자, 가만히 서 있는 동작과 어선을 바라보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습니다. stood still. 자,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다? 여전히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서 있다가 되려면 still stood가 돼야 됩니다. stood still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을 끝으로 우리가 40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습도 잘해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 쓰면서 쉬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